아, 나 이름 쓰기 전에 말 나올게. 그냥 얘기할게요. 기구한 여인이라고 나온다. 왜 여기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앉아서 봐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나 지금 나이도 안 썼거든요. 나같이 이렇게 앉아서 봐야 될 팔자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물론 힘들어서 왔겠지, 그지? 얼마나 힘들으면 멀리서 이렇게 왔겠어? 근데 누워 있는 게 보이거든, 제가. 누워 있는 건 뭐냐면은 엉망진창이야. 사는 게 엉망진창이야. 무얼 듣고 싶어서 온지는 뭐 대충 알겠는데, 우리가 또 말을 거려서 해야 되니까. 하나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싫다니까. 미치겠어. 말이 지금 막 나오거든요. 마세요. 눈물 나. 자기야, 부모복도 없고, 근데 여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장정같이 살아야 되고, 부모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친구복도 없고, 이복 저복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딱한 가지 같이 울어도 돼.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지금. 그런데 딱한 가지 직업이 우리 같은 이런 부채방울을 들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기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와서 불려먹지 못했던 신명이 계신 것 같아. 집안에 혹시 알아요? 저희 같이 이런 거 하다가 그만두든지 이렇게 병을 앓다가 가셨다든지. 외가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엄마를 아세요? 엄마 쪽? 저희 엄마는 잘 지금 계시고요. 아니, 엄마 쪽을 엄마 아시냐고. 쪽으로 들은 얘기는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 신명이 지금 발동을 한것 같아요. 그냥 몇년 됐다, 자기야. 이렇게 발동이. 그래서 자기가 더 답답해지고,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다니겠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많이 떴어. 지금, 그래요. 살고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제가 보자마자 누워 있는 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만큼 다 엉망진창이고, 쉽게 말하면 안 풀려. 안 풀려. 막막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쵸? 뭐부터 어떤 게 순서고 어떤 게 1등의 순서고 뭘 어떻게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걸 지금 오늘 그거 물어보러 왔나 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러 왔어 지금. 네, 그치? 맞아요. 네, 답이 없어. 앞으로 계속 많이 진흙탕이고 힘들 거야 애기 씨가. 왜냐면 신이 와버렸어. 꼭뭐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건 떠났는데 아마 앞으로 그래서 조상의 발동이 이빠이 일어났죠 지금.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자 이제 애기 씨가 여기다 이제 써줘 볼래?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주소, 이름, 나이.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거 봐줄게요. 왜냐면 농지딸하고 첫딸하고 지금 두번 남았거든. 우리 애기씨, 자꾸 애기씨라고 나오네. 우리 애기씨 겁나게 나이 많이 먹었네. 안 먹은 줄 알았는데. 그럼 왜 내가 자꾸 애기씨라고 그러고 왜 자꾸만 애기라고 하는지 모르죠? 내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성격이 좀 애기 같은 면이 조금. 성격이 애기 같아서? 아니 성격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 그 애기가 뒤에 와 있는 게 보여서 지금 신쪽으로 왔는데 애기씨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애기씨 애기씨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애기 노릇을 하는 거야. 애기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인들 뭐 어떻게 하나 자식이 있어갖고 애기가 있어가지고 애기인데 내가 애기인데 자기가 애기란 말이야. 그 애기가 내가 만약에 애기가 있으면 애기를 까딱까딱 건드려. 그 동자들이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내년 내 그렇지. 지금 올해가 이 나이니까 내년에 분명히 7일이 있어. 자기한테 지금 다가올 운명이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년에 사고도 있고 사고. 근데 대답을 좀 하시지?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러니까 사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웃라인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다 나가니까. 어떻게. 그리고 오늘 온 사람들이 다 이거 꺼달라 그래갖고 조금씩 못하고 다 껐어요. 근데 자기도 마찬가지네. 내년에, 큰 사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든 고비를 해야 돼. 죽이지는 않아. 그, 왜냐면 지금, 신의 벌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상 벌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앉아서 점사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팔자라고 이게 왔다고. 응. 그래갖고 우리 애기씨가 그 애기가 원래 이런 길을 가려면 애기가 제일 먼저 따라오거든요. 근데 애기씨가 되게 따라온 게 내 눈에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거 얘기하는 거. 다른 거 두말할 게 한 개도 없어. 이 길에서 만약에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셨으니까 오겠지만 유튜브나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조상의 발동 일어난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빠지는 게 어쩌면 지금 신병으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나쁜 운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앞으로 괜찮아지느냐? 아니 내년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입을 좀 띄셔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나 지금 본격적으로 내가 한 말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을 이제 나가도 괜찮은 거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어제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신랑이 옷을 입고 저한테 와서 왔다가 집에 왔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바로 왔거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휴게소 한번 들려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휴게소? 네. 그래서 그냥 콩나물국밥 하나 먹고 왔어요. 콩나물국밥? 네. 배고프면 뭐 먹으라고 그래도 되는데. 네. 먹고 왔어요. 사고로? 근데... 사고로? 아니 갑자기 제가 삼재 들으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사고로 갑자기. 네.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꿈을 꾼 거 그대로 됐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유는 모르겠고 이제 사고는 사고죠. 한 명이 사고로 났으니까. 근데 제가 그 들어오는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냥 다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돼서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겉돌게 되니까 이제 정신병 약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누워있는 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누워진단 말이야. 그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방법이 없어, 자기야. 우리 같은 사주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게안 열렸대. 내가 봤을 때는 31살이나 2살 때쯤 온 것 같아요. 뭐 우리처럼 완전히 찍힌 그런 건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디 가서 같이 점사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는 잘 나오는데 자기는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 그게 인사사고인데, 이제 더 잃을 게 없어요, 선생님. 인사사고예요. 인사사고는 뭐 누구겠어. 근데 이제, 잃을 게 있고 없고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 절대 죽이진 않는다고, 본인은. 근데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거지. 좀 많이 빌고 가셔야 되겠네, 우리 애기 씨는. 그리고 죽을 각오로 여기를 몇 시간씩 해서 온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거리로 살아야지. 이거 본다고 뭐 답이 생겨요? 내가 어차피 시켜도 안할 거잖아. 이미 어디를 향해서 가가지고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들으러 오기는 왔어. 근데 제가 답을 드리면 뭐해? 자기는 하나도 할게 없는데. 지금도 그랬잖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왜 잃을 게 없어? 목숨도 있고. 제일 큰 목숨이 있잖아. 근데 데려가진 않는데 잃을 정도로까지 아프고 힘들게 한다고. 버텨야지. 누구 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냐? 심병이 왔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야. 시잡는 거야. 잃을 거 없으면 잃을 각오로 하고 버티고 이 양다리 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힘들면 힘들었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숙제라는 게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나쁜 얘기 들으러 온것 같아. 여기까지 달려올 때는 뭔 부푼 꿈을 안고 왔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자기한테는. 조상이 막뒤 흔들어 지금. 불려먹고 잘 불려먹고 못 불려먹고 그건 난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제자 되는 게 맞네요. 그거 물어봤는데 말안 해주던가요? 점사 이렇게 다 보러 다녔으면? 그럼 많이 보러 안 왔어요. 많이 보러 안 다녔어요? 올라가서 그럼 또 어디 물점사 있나 그거 해갖고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이빠이 지금, 그러니까 도와주는 신명보다도 지금은 그런 나쁜 것 쪽으로 신이 왔다는 그런 느낌만 받아지는 거니까 좀 많이 닦으시거나 많이 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그냥 봐서는 겁나게 어려 보이는데 여기 딱쓴거 보니까 나이 되게 많이 먹었네. 내년 어떻게 버틸 거야? 내년에 무지 힘든데? 내년에는 아마 내가 갈 곳도 없이, 서 있을 곳이 없이, 막 춥고 배고픈 게 아니라, 갈 곳도 없이, 쉴 곳도 없이, 그만큼 마음 들 데가 없다는 얘기야. 어떡하냐. 희망, 이제 지금 앞서서 본 사람들은 다 희망이 있었는데, 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 같은 이거를. 무서워요? 아니요, 저는 별로 겁이 없어요. 그래, 지금 그래서 자기가 안 풀리는 이유,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 다른 거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꾸었던 꿈을 이제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꾸었던 그 꿈이. 3, 4년 전부터. 3, 4년 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먼 훗날에 돌아올 예지몽인데, 자기가 그때는 조금 흐릿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신이 오는 게 32살 때쯤 완전히 더 많이 온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안 굽히고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인사사고로 사람, 내 주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같은 길은 혼자거든요. 그걸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그한 가지밖에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을 거야. 그럼 앞으로도 힘듭니다. 저는 직업을 더 내년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꾸셔야 되네, 뭐. 바꿀 생각이 아니라. 네. 바꾸셔야 돼. 제가 원했던 직업과는 정말 다른
케이스긴 한데.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오래 하지 못하실 것 같으네요. 바꾸셔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안 가. 내 옆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자꾸만 이렇게 앗아간다고. 그래서 직업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다만 정신 차려가지고 뭐 정신병 약이나 이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분으로 이제 오늘 답을 조금 만약에 생뚱맞게 들었다면 내가 원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갖고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해갖고 물어보러 왔는데 정말 화살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내가 나이 늦기 전에 말해준 거잖아. 이미 그게 와버려가지고 그것부터 말을 해야 내가 점사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게 안 풀린단 말이야. 힘들고 자꾸 슬픈 일만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버틸 거야. 뭐 삼재 아니라 더 힘들어 삼재보다. 그러니까 이겨내셔야 돼. 이 정신병이란 약은 내가 자꾸 점점 의지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쪽에다 의지하다 보면은 자기 몸만 망가져.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자기가 내년에 직업을 바꿀 생각이다. 네,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오래 하지 못할 거야. 조건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직업 바꾸는 거 말고 또 물어볼 거. 뭘 물어보겠어? 세상 만사가 지금 다 꼬여있는데 너무 저 낭떠러지에 떨어있는데 뭐부터 물어봐야 되겠는 거야? 없는 돈을 뭐 벌게 해달라는 거야? 뭘 그렇잖아. 여기 내려올 때는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그쵸? 선생님을 만나면 긴장되게 긴장이 엄청 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엉덩선에 반팔 입고 왔어요. 엄청 더워서. 근데 그냥 뭘 물어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와서도 조합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얼굴 보시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시 더 정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아, 얼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고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면 이렇게 얼굴을 자꾸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생년월 일은 난 상관은 없어. 그냥 대화로 어차피 나가니까. 그래서 애기 씨가 먼저 와 있어가지고 처음에 난 생각을 했지. 이제 그거 막 앞에서 제가 막 이거 할 때는 얘네 무슨 조상 중에 죽은 애기가 있나 이제 막 이제 혼자서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게 했는데 동자신이 왔더라고. 그래서 발동이 나서 지금 조상의 발동존하고 신의 발동존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은 더 이제 뭐 멘붕이 와갖고 아무 생각도 안 들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답은 없어 자기야. 나한테 지금 얻어가지고 갈 답은 없어. 그런데 조상에서 분명히 아까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한을 다 못 풀고 간 조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조상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조상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혹시라도 넋놓고 살았다면 이렇게 안 풀릴 때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잘 불리든 안 불리든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신의 기운이 지금 가득 찬 거는 맞아요. 무섭지 않다며 뭐 이 길 가는 거. 근데 너무 어려워 이 길. 지금 뭐 자기는 딱 무당밖에 할 게 없어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득 찼어요. 왜냐면 내년에 돌아올 게 저는 다 보이니까. 만약에 안 하면 버티고 가는 거지. 아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일어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내가 알으라는 거야. 뭐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쪽으로 오면은 인생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거는 없는 거죠. 이게 이미 왔을 때는 빌고 가야지. 많이 기도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는 거거든요. 남 구제중생하라는 거, 보시하라는 거, 남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당이 됐는데 요즘 무당은 그게 아니잖아. 돈 버는 게 무당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 깊게 들어가면 많이 닦아야 되는 게 무당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취지에 이런 걸 처음 해보고 사실 안 한다고는 했는데, 누군가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정말 힘들고, 정말 간절한 사람만 뽑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봐주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세 번째 손님인데, 두 번째는 너무 룰루랄라하게 봤거든? 근데 자기는 많이 슬프다. 뭐 신랑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기는 또 하늘나라로 또 보낼 거야. 그게 왜? 신의 벌전이 와서.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지금 뭐안 하면 이랬잖아. 뭐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알고는 가라고. 아, 내가 이런 게 열려서 이렇게 안 풀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저리고 어디고 수시로 가면서 많이 닦아야지. 그리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좀 소멸시켰다는데, 그런 조상이 지금 앞으로 섰기 때문에 그 조상을 달게 해주고 이렇게 예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 앞날은 풀릴 일이 없지. 그리고 지금 힘들어요, 지금. 사주 자체가 자는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직업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지금 아까 자기가 직업을 내년에 뭐 바꾼다고 하는데, 그 바꿔도 내가 오래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오래 못 하니까 또 아마 오래 못 할까. 왜냐면 우리 같은 인연이 지금 오늘 한번 이게 무려점사를 봤다고 이게 끝날 일은 아니거든. 내가 끝까지 케어를 해줄 수는 없지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제 어차피 한번 만났으니까 뭐 양심상 많이 괴롭히진 않겠지만은, 전화로 한다거나 뭐 카톡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제가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바빠지면은 또 등한시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애기 씨는 이길 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되게 늦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오히려 아 차라리 빨리 갔을 걸. 무당팔자가 맞습니다.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난 그보다 더 멀리 갔어. 전 44살에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좀 영악스러워져요, 좀.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50살, 60살에 받는 사람 뭐야? 자기가 가는 길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대물려 주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런 병이 끝까지 가지 않게 해서 당신이 닦고 가는 거야. 그 지금 아까 내가 앉은 자리도 지금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제일 특별한 게 자기는 지금 신의 병이 왔다. 신이 왔다. 근데 요즘에 한집 걸려서 무당이 돼서 이런 소리 나와도 난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 이거 생년월일 넣기 전에 그게 딱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일단 쓰세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야. 신이 왔어.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안 풀린다고 생각을 바꾸시라고. 정신병 약 먹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정신병 약 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불면증 오지.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은 술안 먹으면 잠안 오죠. 이상한 버릇 생기지. 나 혼자만 있고 싶지. 되는 일이 더안 풀. 여기서 더안 풀리면 이제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은 그래도 나이는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쩌들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순수한 맛이 있고 좀 그런 게 보여, 제가 볼 때는. 뭐,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 지금 반팔 입고 왔다고 무지덥다고 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자기 몸주에 있는 그 신은 지금 내가 말한 걸 들어서 아마 갈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올라갈 때, 운전하고 갈때 많은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은, 결론은 그거야. 신은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게 없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그래서 우선은 보내신 분을 빨리 털어내세요. 마음속에서 빨리 털어내라고. 아니, 한동안은 전혀 생각 않고 지냈어요. 바쁘게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1년 넘어서 처음 본 거예요. 응, 전혀 한 번도 그런 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근데 이제 나갔으니까. 또문 없는데. 열고 나갔으니까 인젠 자기 간다 이거야. 그동안 이제 뭐
매여 있었든가, 뭐 자기주의를 어떻게 했었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는, 이제 간다.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내야지. 마음속으로 자꾸 갖고 있으면은, 은근히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담고 있으면 못 가거든. 근데 문 열고 나갔다는 건 이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차리고 살려고 한번 또 와서 여쭤보고 하려고 했던데. 정신 차리고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자기의 주어진 운명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왔다 이거를 얘기를 할 뿐이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린 게 애기 씨는 이게 왔네요.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지 너 지금 당장 무당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는 비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빌든 뭐 어디 가서 빌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종교적인 힘을 가져보세요. 제일 가깝게 갈수 있는 게 절이잖아. 안 가봤지? 그냥 등산하러 가는 절 빼고는 그러면 그냥 없어. 대답만 하면 되지 뭘 등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안 가봤지. 그러니까 그게 나만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안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 인천에서 어디서 살았더라? 계양산인가 있는 데서 살았는데 알아보면은 밤에도 여는 그런 절이나 이런 데 있을 거야. 우선은 이게 지금 특급 할수 있는 자기만의 의지법이야. 그러니까 밤이나 어떻게 해서도 운전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 네.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점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다 있잖아. 내 의지는 내가 만드는 거야. 힘들다고 무당이 살려줘? 굿이 살려줘? 뭐가 살려줘?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이제 약간의 이제 내가 어드바이스처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점사처럼 나온 거니까 점사가 나온 거니까 이거에 힘을 얻어서 물론 힘든 고비는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도통 지금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스스로 움직여야 돼. 나는 그냥 점사를 봐줄 뿐이야. 자기가 좋다, 안 네. 좋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냥 점사만 봐줄 뿐이지, 나머지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첫 번째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막 방울부채 들고 지금 흔드는 것도 아닌데, 방울부채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주더라, 이 말이야. 사주는 근데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금 내 눈에 보여서 신이 지금 잔뜩 왔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어디 신받으러 가야 돼 어떻게 신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러 다닌 적은 없잖아 근데 오늘따라 내 눈에 그게 보인 거지 그거는 뭐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지 지금은 공개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예요 공개하면 안돼 그러니까 그 일에서 다른 직종을 바꾸는 거야 아니면 아예 바꾸는 거야 아예 바꿀 거예요. 생소한 걸로? 안 해봤던 걸로? 할수 있겠어? 좀 평범하게 좀 살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안 될걸?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직업도 바꾸고 생활 패턴도 바꾸고 아예 그냥 인생의 리셋을 하는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바꾸려고는 마음을 먹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좀다 털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거. 나 혼자 조용하게 그냥 혼자 혹시 시작하고 이거 마셔요? 싶다. 네. 그것 많이 때문에 마시죠? 약을 먹은 거예요. 먹는 중이에요. 술안 먹으려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씩은 괜찮은데, 주신이 온다니까. 술을 일단 입에 대면 끝을 봐서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심해요. 그런 줄 알았어. 아마 다 끊지, 한꺼번에 끊지 못하실 거예요.
아무리 약을 의존해도 그거 없으면 힘들거든. 근데 자기가 핑계 삼아서 먹는 거잖아. 힘드니까. 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뭐가 살기가 힘들어?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은 자기한테 지금 악조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조상이 발동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자기한테 이 조상 저 조상이 다 그냥 붙드는 거야. 그 신이라는 매개체에 이렇게 딱 지금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게 정도로 이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직업이 혹시 쇠를 다루는 직업 같은 거는 괜찮은데, 칼이나 뭐 막 이런 것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기본 베이스가 물 쪽이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전혀 다른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이에요. 금속이니까. 그래? 네. 잘했어. 근데 그게 생소한 일이에요, 그게? 저는 안 해보니까. 안 해봤으니까? 전 지금까지 계속 물 장사만 했으니까. 그거 그러면은 내가 그랬잖아. 그거 바꾸는데도 오래 하지 못할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한 그거라면, 내가 그랬잖아, 쇠하고 좀 연관된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 바꾼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버티기 힘들어도 여태까지 했던 그거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내년 언제부터? 지금 원래 빠르면 12월 달이었는데요. 그게 다음 달? 원래 다음 달이었는데. 저는 다음 최대한 달 원래 다음 달에 했으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될지 몰라요. 빠르면 다음 달 중순, 늦으면 설 지나서 예요. 근데 저는 설? 신정, 구정. 구정이죠. 구정. 그러면 괜찮아. 왜냐면 자기 생일달이 지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답이 안 내려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할지 말지 확답이 안 내려왔어요, 아직. 저랑 같이 일을 할지, 안 할지. 그걸 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되나? 그쵸. 그래. 그분이 그걸 사서 저를 직원으로 두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주고수하고 직원으로 그냥 일을 할 생각이거든. 아까 왜 내가 오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자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이런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만 나쁜 것 쪽으로 지금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돼서 곧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계약을 할 사람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일이 자꾸만 틀어져.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도 빨리 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하고 싶은데 그쪽 사람 또한 일이 안 풀려. 그래야 안 풀려야 자기까지도 안 풀리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숙제가 자기한테 있어. 자, 바라는 게 뭐야? 저는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 요즘. 아니, 지금 딱 자기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잖아.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고 타당성이 있나 봐줄게. 그 사장님이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죠. 그게 이번 달이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쪽으로? 12월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고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더 힘들게 꼬여 있다고. 그러면 더 안 풀리는 거야, 방법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원래 자기가 하는 것 정도 같으면은 자기 그 생일달 지나서 딱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야. 한참 남았으니까 이제 구정 세고 하는 게 맞지. 근데 그분 앞으로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달에 했으면... 맞지 자기는 그냥 그 일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하고 가는 게 좀 쳐내가야 돼 이렇게 자기 지금 몸에 있는 신기나 이런 조상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문을 좀 열어야지 바보 아니냐 왜 거기 안주에 있어 여기까지 뛰어왔을 때는 뭔가 답을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바뀌는 거는 있어 근데 오래 하지 못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가면은 오래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 이상하게 자기가 책임이 많이 느껴지는데 네 책임감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가게만 얻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쇠를 다루는 나는 이제 그래서 칼이나 이런 거 쇠를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런 쪽이라면은 잘 됐어요. 쇠를 만든다기보다는 입부서부터 이 큰 칼날 같은 거 두 개 썼어요. 이 뭐라 그래야 돼? 웅장한 느낌의 그런 상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분이 얻어주게끔 첫 번째로는 자 일단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그죠? 네. 내가 아까 딱 봤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신적인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자기는 지금 그거 빨리 해가지고 그거 해갖고 나도 바꾸고 내 운명도 좀 바꾸고 내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룰을 내려고 신나게 왔는데 엄마 이 선생님 썽뚱맞게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부터 풀고 나가야지만 자기 일이 풀리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다음 달부터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으면 원래는 지금 자기한테 없는 운이야 자꾸만 막혀 원래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꾸 진전이 늦지 네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쵸? 자꾸 늦잖아 원래 가을부터 추진이 막 됐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자꾸만 막히잖아 그 운을 뚫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운세적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한테 귀인이거든 저분이 나한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러면 귀인 아니야?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빨리 캐치했어야 돼 왜 자꾸 이게 지금 가을부터 오고 여름부터 얘기가 오갖고 가을부터 진전을 해가지고 뭔가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서 머물러 있고 늦춰지고 왜 이러지 그러면 점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안 봤어? 네. 이렇게 답답한데? 그냥 제가 워낙 성격이 좀 욱하는 질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리셋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서 이제 바꿀 때도 됐고 그 기운으로 가면은 자기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 내가 말한 대로 쇠하고 연관된 것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는 저 밑바닥에 있었을 때는 악세사리 같은 거고 쇠를 막 다 다루는 거잖아 딸랑딸랑 소리 나고 그리고 그 다음 개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부딪히는 이런 뭐 쇠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거 또 그 다음 개로 갔을 때는 진짜 뭐 그렇다고 자기가 쇠장댕이는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웅장하게 하면서 어떠한 지금 가게를 지금 오픈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기 전까지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쪽 사람이 늦어지는 데는 또 자기 기운으로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땡겨야 돼 그래서 다음 달에 꼭 계약해야 되는데 가게 날리면 안 되는데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요번에 틀어지면은 이제 근데 왜 틀어진다고 생각해 본인은? 나는 이유를 말해줬잖아 왜 틀어진지 자기한테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일이 안 풀린다 그분 나이 몇 살이야? 대충 나이는 어차피 정도인가? 생각 안 하고 거기다 이름까지 써봐요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요 나이는 확실한 거고? 네, 그 나랑 옆에 맞아요. 해줄 거는 같아. 이 사람도 어서 나와야 돼. 돈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마침. 그럼 그냥. 그래서 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요. 근데 이게 그분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전부터 해주신다고 했던 건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해주신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 사람도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 나왔는데 이 사람 돈. 그거는 다른 돈이 또 있어요. 개인적인 그 A 때문에 나오는 돈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온 걸로 보이니까. 어. 나오고 어.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한번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나오는 소리야. 예, 이거는 다른 돈. 어. 그래? 네. 아. 전 이분이 지금 엄청 필요해요. 희망을 갖고 가세요. 그러면 엄청 필요하네. 많이 필요하네. 자 대표님 이거 좀 꺼줘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너무 간절하게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쳐다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